5G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5G 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경제, 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 이용자 보호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인가 신청 요금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반려 이유에 대해 5G 요금제가 대용량과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반려되면서 KT와 LG U+도 고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의 이번 요금제는 정부 눈높이를 감안해 어느 정도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심을 거듭해 내놓았던 만큼 향후 요금제 전면 재조정에 들어가거나 정부와 일종의 힘겨루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통사들은 5G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 등 막대한 지출이 이뤄진 상황으로 5G 서비스와 관련한 수익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LTE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꾸준한 원가 회수가 이뤄지면서 지금의 낮은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5G 요금제가 출시되면 LTE 대비 평균 1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이 오를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